혼밥할 때 보기 좋은 5분 프리뷰, 5분 피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풋볼의 효드리치, 윤효영 기자입니다. 네, 지난 EPL 14라운드는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16년 만에 만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즈 유나이티드의 로즈 더비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맨유가 이 경기에서 리즈를 6대2로 대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경기를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 맥토미니로 시작해 브루노로 끝난 경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맥토미니가 시작 3분 만에 멀티골을 넣으면서 맨유 쪽으로 리드를 가져왔고, 이어서 브루노, 린델로프가 전반전에 차례로 골을 넣으면서 전반전을 4대1로 마쳤습니다. 네, 후반전에는 또 제임스와 브루노의 연속골이 터지면서 맨유가 6대2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도 엄청난 빅매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12월 27일에 열리는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경기죠. 아스널과 첼시의 맞대결입니다. 네, 먼저 아스널의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굉장한 부진에 빠져 있죠. 문제가 지금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리그 15위까지 추락하면서 지금 강등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등권 18위 풀럼과 승점 4점 차라서 앞으로 두 경기가 정말로 중요하게 됐습니다. 네, 모두가 아다시피 아스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득점력인데요. 현재까지 12골을 넣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18위 풀럼이 아스널보다 한 골을 더 많이 넣고 있습니다. 네, 리그 전체로 보면 20위인 셰필드, 그리고 19위인 웨스트 브로미치에 이어 밑에서 3위에 해당하는 좀 처참한 득점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경기당 한 0.8골을 넣고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 실점은 현재까지 18실점을 허용을 했는데, 경기당 1.2실점에 해당하는 그런 실점을 계속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아스널 입장에서는 빨리 무승 행진을 끊어내는 게 급선무일 텐데요. 지난 11월 2일 맨유전이었죠. 맨유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한 이후 현재 7경기 무승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또 지난 라운드에서는 에버턴에게 1대2로 패하면서 자칫 연패로 빠질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네, 첼시도 최근 좋았던 흐름이 좀 끊겼습니다. 에버턴과 울버햄튼 원정 경기에서 2연패를 당하면서 램파드 감독의 고민이 좀 깊어졌는데요. 그래도 이번 라운드 웨스트햄을 상대로 3대0으로 승리하면서 다시 5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네, 문제는 독일 듀오 베르너와 하베르츠의 부진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베르너의 경우 꾸준하게 출전을 하고 있지만, 최근 득점이 11월 8일에 열렸던 셰필드전입니다. 리그 6경기 동안 득점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골문 앞에서 어이없이 골찬스를 놓치는 모습마저 보여주면서 본인이 자신감을 좀 잃은 상황입니다. 하베르츠 역시 꾸준히 출전 시간을 받고는 있지만, 기대만큼 활약은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달에 A매치 이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코로나를 굉장히 심하게 앓으면서 그 뒤로 경기력이 좀 떨어진 모습이에요. 램파드 감독 입장에서는 두 선수의 최적의 위치를 찾아주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일에서 투톱으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던 베르너가 현재는 윙포워드로 출전을 하고 있고, 독일에서만큼 활약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이 빨리 공격 조합을 찾아서 시너지를 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하브리치의 경우 1선과 2선 모두에게 활약할 수 있지만, 가장 최적의 자리에서 오래 뛰면서 자신의 역할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스널이 어려운 상황인데 일정마저 빡빡합니다. 일단 주중 맨시티와 리그컵 8강전을 치러야 하는데요. 첼시는 아스널보다 하루 더 쉬고 더비전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의 운명을 결정할 정말 중요한 두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르테타 감독이 전술을 떠나서 현재 선수단 동기부여 부분에서 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올 시즌을 앞두고 재계약을 체결한 오바메양은 리그 14경기에서 필드골이 두 골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야심차게 영입한 토마스 파티 역시 지난 토트넘전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계속 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자카 선수가 지난 번리전에서 폭력적인 행위로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도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이 선수단 관리를 좀 힘들어하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첫 시즌에 FA컵 커뮤니티 실드를 들었던 만큼 아스날 보드진들은 아직까지는 아르테타 감독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보다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한번더 힘을 줄여줄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더비전은 항상 예측하기가 어렵죠. 아스널과 첼시도 만날 때마다 박빙의 경기를 펼치곤 했는데요. 지난 시즌도 1대2, 2대2로 다득점 승부를 펼쳤습니다. 또두팀 모두 서로의 우승을 저지한 역사가 있죠. 2018-19 시즌 유로파 리그에서는 첼시가 아스널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지만, 2019-20 시즌 FA컵 결승전에서는 아스널이 첼시를 꺾고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리그 맞대결 4경기만 살펴보면 첼시가 2승 1무 1패로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승부예측 시간입니다. 네, 현재 제 적중률을 보면 39경기 중 15경기를 맞추면서 예측률 38%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스날처럼 빨리 반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하필 이렇게 어려운 경기가 걸렸는데 한 팀이 이렇게 오랫동안 무승 행진을 이어가면 일명 폭탄 돌리기라고 하죠. 어떤 경기에서 폭탄이 터질지 모릅니다. 저는 그 폭탄이 첼시전에서는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경기는 아스날과 함께 한번 반등을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스날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네, 오늘 5분 프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